안녕하세요. 스트레이키즈 창빈입니다.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을 하죠, 부영이? 뭔가 좀... 띡! 웬만하면... 고민을 제일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. 공감도 못하고. 맞아, 공감은 못해요. 해결책도 막 해주진 않거든요? 근데 그냥 잘 들어줘요. 꿋꿋이 있어줘요. 맞아. 그냥 진짜 기댈 수 있게? 막 뭘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.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, 얘 자체가.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기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애죠. 스키즈의 나무다. 나무죠. 그치? 나무지. 스키즈의 뿌리. 제가 고민을 잘 들어주는 또 타입은 아니거든요.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. 제가 이 사람들한테 좀 편하다면 그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죠.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좀 편하게 좀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애들이 저를 의지하는 건 느껴져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믿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존중을 해주려고 하는 느낌? 그래서 좀 부담도 되고. 이성적이어가지고 되게 판단을 좀 잘하고 의견 표현을 할 때 논리 있게 그치. 조리 있게 잘 얘기하는 편이어가지고 노을리 모든 멤버가 다 없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창빈이 형은 그런 판단 능력에 있어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멤버. 계산이 빨라. 네, 계산이 맞아. 빨라가지고 맞아, 계산 진짜 논리와 노을리지가 같이 형이 아니야 뭔가 누구랑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은 알아요. 이 둘이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근데 좀 더 잘 풀 수 있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얘한테 가서 야, 얘가 좀 미안해하는 거 같은데 얘한테도 가서 내가 좀 미안해 한 것 같아. 너라도 먼저. 팀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못 본 척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해결을 해주고 싶고 멘탈적인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케어를 해주고 싶어요. 왜냐면 저는 그거를 스스로가 잘 할 수 있어서 애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죠. 네. 되게 우리 좋아하는 게 딱 느껴져. 맞아. 맞아. 아, 엄청 아끼십니다. 진짜로. 얘가 써주는 게 다 보여. 우리가 열심히 하면 창빈이 형 팀이 돼요. 창빈이 형이랑 요즘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. 팀에 대해서? 근데 그 형은 동생들이랑 형들이 열심히 사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 형한테 되게 의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. 자기한테 되게 버틸 수 있게 해준다. 그 형도 정이 진짜 많은데 맞아. 계산적인 형이라 한 명만 뭔가 뭐 열심히 안 하거나 팀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없다거나 하면 바로 무너져 내릴 사람이라 그치.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자족같이 지내고 하면 창빈이 형은 그게 맞아. 딱 힘이 되는 것 같아. 든든해해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. 전 멤버들한테 되게 의지 많이 해요. 많이 하는데 제 얘기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. 그만큼 멤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누구 한 명 특정 못 하겠어요. 뭐 용복이, 뭐 현진이, 이엔이, 한이, 찬이 형, 리노, 뭐 리노 형, 찬이 형, 리노 형, 승민이. 그러니까 그때마다 의지되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. 저는 웬만하면 제가 다 해결을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.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. 보통은 뭐 외유내강 뭐 아니면 외강 내유 뭐 이래서 맞아 맞아. 창빈 군은 외강 내강. 아 진짜로. 진짜 쎄! 그런 사람이 사실 흔치 않거든. 맞아. 그 형이 무너지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. 맞아. 맞아. 대단한 거 같아.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. 그 마음이 좀 강합니다. 그겁니다. 저는 제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왜 필요한 사람이고 왜 같이 있는 사람이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서 웬만한 거에 있어서 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뭔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딱히 흔들리진 않아요. 그렇구나. 약간 이런 느낌? 자존감도 높지. 맞아.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하잖아. 수학 영재부터 시작해가지고. 그러니까 수영도 그렇고. 뭐 얘기만 들어보면 못하는 게 없어 아주. 아주 그냥 만능이냐 만능. 만능이요 만능. 괜찮니? 야, 이 쌍꺼풀 생겼어. 아, 레몬이야? 이거 레몬? 아, 레몬이어서 그런 거. 어렵다. 야, 다 너무 좋아하겠는데? 그니까. 아, 밈 부담스럽다고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해. 아니야, 아니야. 그 형이 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니까. 아. 그럼 밈이네. 오케이, 그럼 밈. 밈으로. 그 다음에 2등. 친해지고 싶은 아 그거 좋다 거시기 그거 그런 거 같아. 3등이 스키즈는
인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. 그 밈으로 인해서 뭐 많은 이름이 생겨가지고. 진짜 효자지, 효자. 효자지. 효자요. 그걸로 이제 그 주대가 효자요, 진짜. 스키즈의 인기 투표 1위.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 1위. 밈 어워즈 1위. 네. 이유는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게 편한 사람.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싶기 때문에 인기 투표를 1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고 의지가 되고 좋은 사람이다.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자부심이 들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밈에 대한 욕심. 그냥 제가 만약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내가 생각해도 이게 웃기다 라고 하면 이건 좀 잘 노출이 됐으면 좋겠죠. 하지만 그 밈을 위해서 제가 막 뱉으려고 하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밈이나 이런 거 한번 이제 히트 치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어. 아 맞아, 그럼 좀 노력을 해야 돼. 그럼 살짝 의식해. 확실히 그런 거지.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재미없었어요. 재미없다고도 막 욕먹었어요. 친구들한테. 너 진짜 재미없다. 그만해라. 근데 그 친구들이 재밌었어요. 그런 뭔가 밝은 에너지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독특하고 신기하고 재밌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한 거죠. 호감형이지 어딜 가든. 호감형이지 진짜. 재치 있고 성격 시원하고 센스 있어가지고. 맞아,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필요로 하는 사람 같아 그 형은 진짜. 그게 진짜 뭔가 멋있는 것 같아 사람으로서. 맞아. 관계에 매달리지 않지.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야 뭐해 야 뭐해 야 뭐해 이렇게 전화하잖아. 맞아. 창민 먼저 전화할 때도 겁나 웃기는데. 왜? 전화하고 응, 오늘 여보세요? 그러면 아 왜? 아 왜? 그러면 네가 전화했잖아. 아 끊어. 아 왜? 창빈 형이랑 친구랑 전화하는 거 인트로 10초만 들어도 와 이게 창빈 형이랑 친구를 할 수가 있구나 싶거든요. 막 전화하는 내용 들어보면. 그니까. 그치. 창빈 형 귀찮아가지고 끊어 막 이런다거나 아니면 아 왜? 아 왜? 잠깐만 우리가 없을 때 왜? 막 이런 전화하는 거 아니야? 아 우리 앞에서 센척하는 거야? 아, 아까 미안했어. 아까 미안했어. 내가 멤버들이 써가지고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냥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은근 애교가 배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주변에 애교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. 그 사람들한테 제가 되게 무뚝뚝하게 가거든요. 근데 제가 애교를 부리게 되네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뭔가 사랑을 받는 걸 제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. 나 스테이한테 막 버블이나 쓴 거를 내가 봤다? 봐버렸어? 우와! 어? 어떻게? 막 대끼 왔짱 막 이런 느낌이야. 와 진짜로? 대끼가 사랑을 줄게 이런 느낌. 와 진짜로? 그 형이? 그러니까 그거야. 본인은 이제 좀 세 보이니까 그런 걸 좀 숨기고 싶어 하니까. 오 맞아.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맨날 뿔테 안경 쓰고 다니고. 아 그것 때문에 뿔테 안경 쓰는 거야? 자기 좀 순해 보이고 싶어. 아 진짜? 본인 세 보이니까. 와 신기하다.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화면에서 보거나 이러면 뭐 야! 막 와! 막 이럴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고요. 파리 못 잡아요. 개미도 못 잡아요. 벌레 손도 못 건다. 이거 컨셉이 아니면 정말 못 하겠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. 자기 몸보다 큰 건 안 무서워하는데 자기 몸보다 작은 거 무서워. 그 형이 진짜 알러지가 진짜 많아. 뱀파이어야 뱀파이어. 아, 그... 어떤 나무 것도 있어. 그러니까 그 자작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.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갑자기 쏘깨파고 있는데 그러다가 병원 갔어요. 자작나무로 구운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. 알러지가 올라와서 병원에 그러니까. 갔어. 우와 그게 와. 근데 그 형도 몰랐어 그런 알러지가 있는지. 그러니까 이제 창빈 형이 운동하는 이유가 그건 거야. 운동을 하면서 그 알러지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. 어 그래. 어 그래서 그 형이 계속 운동에 집착하고. 진짜 잘 다쳐. 고양이 무서워합니다. 알러지가 있어요. 먼지 무서워해요. 먼지 알러지. 제가 몸이 이렇게 큰 거 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. 겁 많아서. 되게 반전이죠. 그런 게. 그리고 저는 뭔가 혼자서 뭔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뭐 하는 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정말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. 저 많은 사람이 있는 거 더 힘들어요. 한두 명이랑 같이 뭘 하는 걸 좋아해요.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? 자는 거? 씻는 거? 뭔가 나를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해요. 내가 어제 진짜 깜짝 놀란 게 휴대폰을 TV에 연결하는 거를 창빈 형이 아, 그래. 직접 했어. 얼마나? 진짜로? 이걸 우리 아이가 달라줬어요.
아 그래 와. 얼마 전에 제모도 혼자 갔다 왔다고 막 오~ 사람 진짜로? 와 진짜 많이 발전했다 혼자 전화로 예약해가지고 전화로 예약했어? 와 미쳤다 와 혼자서 이제 좀 잘하네 동생들이 저를 동생으로 생각할 정도로 미숙한 부분도 정말 많지만 뭔가 착실하게 또 호스스로도 해내는 일들도 있고 생각보다 꼼꼼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덜렁거리는 성격은 또 아니에요 물론 덜렁거릴 때도 있죠 칠침 맞을 때도 있지만 그냥 맨날 방에 있으면 막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러고 쳐다봐요 그러면 바로 상생됐어 바로 풀싸러 가야 돼요 그럼 가짜 창빈이랑 풀싸예요 뭐든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어서 확실히 2인 것 같아 2 여러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외롭다? 외롭다? 정말 없어요 제가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제가 지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서 저는 외로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창빈이는 외로운 시기에 헬스장을 갑니다 아 그치 맞아 외로운 시기에 철을 들었어요 오 펀치라인 외로운 시기에 철을 들었다 야 좋다 뭔가 일할 때 예민하지 아 일할 때 예민하지 좀 섬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볼 때는 그냥 예민한데 예민한 척을 안 하지 의외로 되게 빠릿빠릿해 이렇게 막 상황 판단 이런 것도 되게 맞아. 예민하게 보고 맞아 아,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항상 페이스 유지하려고 유지가 잘 돼가지고 페이스? 얼굴? 얼굴? 페이스 뭐라고? 말고 페이스 페이스 아, 페이스 말, 페이스 할 때 그 페이스 아 Felix, this 아니, is English 아니 그 유지한다고 페이스 유지한다 그래서 아 창민이 형이 이제 얼굴 이게 한강 마사지라니까 유지력은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있잖아 창빈이는 배불리 내가 그 형한테 방에다 러그를 사줬거든? 핑크색 돼지 러그 진짜 근데 창빈이 형이 맨날 흐뭇해하게 봐 야, 나 귀여운 거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해 내가 이제 케이스 너무 귀여운 게 있는 거야 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막 이거 주니까 막 얘네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? 막. 동생한테 선물 받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이제 빨리 스테이한테 잘하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거 특이해 이거 알지? 창빈이는 강하다 창빈이는 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할 거예요 저는 강합니다 몰라요 강해요 파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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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정말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이 사람들이 없는 그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걸 겪고 싶지 않아요 잃고 싶지 않아요 멤버들 제 친구들 가족 스테이 잃고 싶지 않습니다